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에 방문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연간 40kW의 캐파를 가지는 메가팩토리를 기가 상하이에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시작은 2023년 3쿼터에 시작하여 양산은 2024년 3쿼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2배 이상의 메가팩토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가팩토리의 수익이 엄청나고 있는데 그로써 엄청난 수익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가팩 생산 예정으로서 중국의 엄청난 생산 캐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한 슈퍼차저의 극장과 레스토랑 수익 창출과 더불어 새로운 메가팩이 테슬라 수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보입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